seen a decline in recent years, but in this year, it was an all-consuming issue. This one's gonna be it. I hope everyone's working out tomorrow. LG team for the Seoul trip. Yeah, so. And after like a couple of months, we'll know. Fit more this way. Fit more this way. I guess. Sandwich. 대충 쌌는데 진짜 무채색의 향연. 이럴 거면 옷을 이렇게 다양하게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바이. 얼마나 있을 거야? 도착. 이제 엄마 아빠 놀래키러 갑니다. 배달 왔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거 웬일이야? 배달 왔습니다. 누구야? 엄마 딸. 엄마. 뭐야? 네, 이거 때문에 오늘 어이가 없네. 너 말 나가고 뭐 어떡하냐. 나는 아직도 수지랑 가고 엄마랑 믿어. It's already done. And then not done yet. 그 궁극 외에는 그 못 가져왔어. 에 그러면 흘리면 어떡해? 김치도 이따 쓰면 그래. 그 집어. 아 너무 귀여워. 그래 귀엽다만 가. 아 진짜 똑같이 생겼다. 너무 귀여워. 우와. 맛있겠다. 이러니까 아무도 내 유튜브를 보질 않지. 맛있겠다. 혜진아 커피 먼저 먹을래? 어? 아 미안. 아 우리 수민이 밥 좀 편하게 먹게. 야 어떻게 해도 내 옆에 나오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수민이 넌 어쩔 수 없어. 지금 모자이크 해준 거. 그거 안 돼. 모자이크는 유료라서. 유료 서비스야? 유료 거면 왜 튀는 거야? 유료. 난 용서할 수 있어. 난 요즘 이도현이 너무 잘생겨 보여. 아 이도현은 원래 괜찮았지. 그냥 손방 남은 거? 잘생겼어? 장난 아니야? 막 진짜로. 안 잘라나? 진짜로. 은현이 아버님이 이거를 자막에 수민이라고 써줘.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아 아니 미안해. 이거는 제 사월도 스타터인데요. 이제 피딩을 할 거예요. 원래 이만큼 있었던 거를 밀가루랑 물만 줘가지고 이만큼 이제 발효된 게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어. 자, 피딩을 끝냈고 지금 리노피에 있어요. 얘가 더블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 오늘 아침에
밥을 먹였고 밥을 줬거든요. 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벌써 두 배가 올랐어요. 뭐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피딩 한 건데 거의 뚜껑만큼 찼어요. 미쳤죠? 엄청 액티브하다. 오, 대박. 그냥 하겠어요. 이렇게 막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소금 이제 넣고 밀가루. 아직 찾아보는 못해서 지금 4시 반인데 일어났어. 근데 이거 반죽 발효시키 엄청 잘 구운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겁나 먹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 같겠지? 일단은 잘라볼게요. 저 안에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머, 어머. 여러분, 저처럼 과학 실험하지 마시고 레시피대로 하라는 대로 하세요. 많이 넣었나? 원래 이렇게까지 댄싸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사우도를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 맘대로 안 하려고 이제 샀어요. 준비 무게를 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스케일 이거 아니면 쓸 일이 없는데 무게 재는 것도 샀고요. 이것도 샀어요. 계량 컵 이런 거. 더치 오븐이 없구나. 굽는 게 없네. 또 사야겠다. 운동을 하고 왔고 저는 사우도를 또 망해서 포카시아를 만들었습니다. 짠. 오 와우.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수고하니? 더려 말을. No, it does, it does. It's just like I tried the corner. It was too, that's what does it, does it, does it. It was just. 뭐든 한번 해도 한 번은 꼭 해보자라는 성격이라 약간 베이킹도 저한테는 과학 실험 같은 걸 느낌으로 했거든요.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우도를 만든 적이 없어서 진짜 꼭 한 번은 성공해보자 하고 어제도 만들어봤거든요. 저 이번에 완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을 먹겠는데? 여러분 이제 사우도가 다 식었고 제가 안에 보여드릴게요. 짜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 빵이라고요. 엄청 폭신폭신하고 저녁 대용으로 한 조각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그거를 안 찍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사워도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이랑 밀가루로만 만들어진 야생에서 만들어진 효모와 유산균을 가지고 만드는 천연 발효 빵입니다. 근데 이게 몸에 좋대요. 왜냐면은 천연 발효된 뭐 유산균의 형태가 장에서 이미 한번 소화된 것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장이 좋다 그랬나? 아무튼 네 뭐 좋대요.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건강에 좋대요. 진짜 이 빵을 만들기가 진짜 오래 걸리는 게 일단은 그 천연 효모 빵을 만들기 전에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활성화를 시키는 데까지가 하루 정도가 걸리고 활성화된 유산균과 효모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치대는 과정까지가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고 숙성을 시켜놔야 돼요. 상온에.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다른데 그게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반죽의 모양을 잡는 거예요. 빵의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잡고 20분 동안 상온에 또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잡고 그래서 두 번을 잡아야 되고 빵의 모양을 다 잡으면 그걸 또 이제 통에다 넣고 냉장고에 넣어서 8시간에서 하루 정도까지 숙성을 또 시켜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500도에서 35분 그리고 뚜껑을 열고 450도에서 10분에서 15분. 제가 이번에 또 새로 산 게 있어요. 이건데 더치 오븐이라고 오븐 안에 들어가는 팥? 저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 뚜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과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는 빵인데 이미 이제 한 번 성공을 했으니까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싸워도 그냥 제가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나? 남은 두 달은 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